네, 피카에 더블로 뿌리 살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슬라이스를 길게 떠주세요. 네, 이 상태에서 자, 13mm입니다. 13mm. 네, 자, 수분 건조 한번 하시고 글러브 뚜껑 여시고 45도 하나, 둘, 셋, 90도 글러브와 뚜껑이 다시 한번 45도 하나, 둘, 셋. 다시 글러브 뚜껑이 90도 하나 둘셋 해서 옆으로 빼기 하셔도 뿌리는 많이 살지만 저희 피카의 장점이죠. 더블로 17mm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하나 둘셋 다시 하나 둘셋 다시 한번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옆으로 빼기 해서 한번 살짝 내려놔 볼까요? 뿌리가 얼만큼 사는지. 네, 굉장히 많이 살죠?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봐봐요. 슬라이스 길게 뜨시죠? 네, 길게 뜨세요. 네, 각도는 90도 각도. 두피에서 90도 각도예요. 자, 13mm. 자. 수분 한번 살짝 날려주시고 다시 한번 글러브 뚜껑 45도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옆으로 빼기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그 판넬 드시고요 자, 17mm 자, 넣으신 다음에 45도 한번 할까 수분 한번 날리시고 45도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빼기. 자,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삽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번엔 트리플, 피카의 꽃이죠? 예, 도너츠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뿌리를 살려주신 다음에, 자, 잡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쭉, 올리세요. 자, 올리세요. 이 상태에서, 네.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하고, 놓으신 다음에, 빗을 딱 잡으시고, 예. 자, 빗과 아이롱을 붙이신 다음에, 조금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한뜸 정도, 뜸이 날아가면 자 빗하고 아이롱하고 있으면서 천천히 돌려주세요. 네, 천천히 네, 천천히 돌려주시면 네 보시면 끝이 톡톡톡 튀어 올라오죠? 네 요렇게 네자 천천히 천천히 네 천천히 예쁘게 잘 끝이 톡톡톡하고 튀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자 어머, 벌써 다 돼가고 있어요. 예, 이렇게 피카는 봉이 기니까 천천히 릴렉스하게 와인딩 하셔도 많이 할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끝이 글러브 안으로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개 아이롱을 딱, 예, 글러브, 집게 사이에 글러브 뚜껑을 딱 가운데다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고 살짝 다려주기. 그다음에 콕 찍고, 자, 반바퀴 돌리겠습니다. 자, 놓고, 자, 하나, 둘, 셋 다려주기. 그다음에 다시 한번 콕 찍고, 다시 한번 반바퀴. 하나, 둘, 셋 살짝 다려주시고, 다시 한번 콕 찍고, 반바퀴.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다려주기. 다시 한번 콕 찍고, 반바퀴. 오, 네. 하나, 둘, 셋, 다려주기. 다시 한번 콕 찍고, 반바퀴.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돌돌돌. 자, 다시 한번 다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돌돌돌. 네, 두 바퀴 돌리시면 되겠죠? 자, 이 상태 다려주기.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네. 이렇게 돌돌돌 하셨다가 위로 살짝 올렸다가 빼기예요.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네. 어때요? 네. 예쁘죠? 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한번또 하나 할게요. 자, 다시 한번 트리플 도너츠 피카에 도너츠 한번 해볼게요.
빗질 싹 하시고 지금 하시는 거는 20ml예요. 자, 뿌리 한번 살짝 살려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덮개를 집게 아이롱을 딱 잡으시는 거예요. 집게 사이에 글러브가 있어야 돼요. 하나, 둘, 셋 하고 쭉 올려주세요. 네, 쭉 올려주시고 자, 네, 어머, 쭉 올리셔. 됐어요. 한 바퀴 반 정도에서 있을 때 빗하고 아이롱하고 딱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기다려주세요. 한 뜸 정도만 뜸이 수분이 날아가면 빗하고 아이롱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릴렉스하게 조금만 한 뜸만 날아갈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돌려주세요. 천천히 네, 천천히 돌리시면 모발 끝이 모발 사이로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와요. 네, 한 바퀴 반 정도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천천히 천천히 예, 피카의 이 꽃이에요. 도너츠는 이렇게 해서 트리플로 해서 이렇게 뿌리 살리셔가지고 하시면 볼륨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네, 이 상태에서 끝이 글러브 안으로 다 들어가면 네, 이 상태에서 집게를 네, 조금 더 끝이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딱 잡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살짝 다려주시고, 콕 잡고. 자, 한 바퀴. 네. 자,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콕 잡고. 다시 한 번. 반바퀴. 네. 자, 하나, 둘, 셋. 다려주기. 콕 잡고. 반바퀴. 네. 하나, 둘, 셋. 잡고. 다시 한 번. 콕 잡고. 반바퀴. 네, 하나, 둘, 셋, 다려주고 다시 한번 꼭 잡고 반바퀴. 네, 자, 하나, 둘, 셋, 다려주고 꼭 잡고 반바퀴. 반바퀴 한번. 네, 그 두피까지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다려주고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돌돌돌 두 바퀴 할게요. 네. 네, 한 바퀴, 천천히, 두 바퀴, 네. 다려주고, 다시 한 번, 잡고, 한 바퀴, 천천히, 또 한 번, 두 바퀴, 또 다려볼까요? 싹, 한 번 더 다리기, 싹, 다리기, 네, 됐습니다. 윤기 많죠? 자, 이 상태에서, 네. 와우, 우리 피카의 꽃이죠? 어머나, 네, 예쁘죠? 네, 자. 요렇게 하시면 예쁜 도넛츠가 생깁니다. 예쁘죠? 네, 요렇게 해서 도넛츠는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피카에 10개로 와인딩 하는 데 있어서 3등분으로 나누고요. 지금 좌측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판넬입니다. 자, 끝까지 수분 조절 하시고요. 그 다음에 빗 위로 아이롱을 두시고 쭉 따라오시면서 빗이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쭉 따라오셔서 길이가 한 바퀴 반이나 두 바퀴일 때 여기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그리고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 한 뜸 정도 수분이 건조되고 나면 빗하고 아이롱 사이로 그러니까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피카는 봉이 길기 때문에 와인딩이 금방 끝나요. 그래서 조금 더 릴렉스하게 천천히 기다리셨다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돌려볼게요. 네, 자, 어머, 머리카락 톡톡톡 머리카락 사이로 올라오는 거 보이죠?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쉬지 않고 천천히 천천히 네, 이렇게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머, 잘 돌아가네요. 네, 참고로 지금 와인딩 해주시는 선생님은 3일 됐어요. 와인딩 하신지. 자, 덮개 덮어주시고 하나, 둘, 셋, 다려주기 콕 찝고 자, 손잡이를 반바퀴 돌리겠습니다. 샥! 네, 어때요?
잘 들어가죠? 하나, 둘, 셋, 다려주기. 다시 한번 꼭 잡고, 반바퀴, 손잡이를 반바퀴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려주기.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잡으신 다음에 돌돌돌 두 바퀴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한번 싹 다려주고, 피카밖에 없어요. 덮개를 잡고, 이렇게 돌릴 수 있고, 또 곱슬일 경우에는 어때요? 결도 다려주면서 윤기가 올라오는 거야. 웨이브도 강하게 걸리고요. 어이구. 자, 놓으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쫙 하신 다음에, 네. 살짝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시면 공간이 생겨요. 여기서 빗을 대고 딱 하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에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두 번째 판넬입니다. 자, 수분 건조 한번 끝까지 해주시고요. 자, 끝까지. 좌측에 두 번째 판넬입니다. 자, 빗하고 아이롱하고 붙여서 쭉 내려가세요. 자, 빗이 길라잡이 역할을 하면서 결정리를 하면서 뒤에서 아이롱이, 우리 피카의 롱 아이롱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자,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세요. 자, 기다리시면 한뜸 정도 수분이 건조가 되고 나면, 자, 빗하고 아이롱하고 그 사이에 머리카락 있잖아요. 머리카락하고 빗 사이로 머리카락이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올 거예요. 만약에 안 올라온다, 그럼 조금 기다려 주세요. 그냥 건조될 때까지. 그러면 머리카락이 쫙 하고 올라와요. 자, 보이시나요? 네, 올라오죠? 네, 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끝까지. 천천히, 만약에 안 돌아간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분이 남아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다 올라와요. 네, 자, 덮개 아이롱, 이제 끝이 글러브 안으로 싹. 끝까지 와인딩 하면서 돌려서 끝까지 들어가면 모발 끝이 글러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상태에서, 네, 덮개 아이롱을 콕 집어주세요. 하나, 둘, 셋, 다려주기. 다시 잡으시고, 손잡이를 반바퀴 콕 잡으시고, 하나, 둘, 셋, 다려주기. 또 잡으시고, 손잡이를 반바퀴 돌려주시고, 하나, 둘, 셋, 다려주기. 여기서 돌돌돌 해볼게요. 네, 두 바퀴. 한 바퀴 천천히 돌려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자, 됐어요. 싹 다려주시고, 싹 다려주시고, 네. 자, 이 상태에서, 네, 이렇게 해서 아이롱 안에서 모발이 다 건조가 되면 이렇게 잘 빠지게 돼 있습니다. 네, 두개 있죠, 좌측에. 네, 우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측에 첫 번째 판넬입니다. 자, 수분 조절 하시고요. 네, 다시 쭉 끝까지 해주셔야 돼요. 수분 조절 끝까지 한번 해주시고요. 다려주신 다음에 빗을, 빗 따라서 아이롱이 쭉 내려가는 거예요. 와우! 네, 윤기가 쫙 올라옵니다.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일렬로. 하나, 둘, 셋 하면서 여기 보시면 한뜸 정도만 수분이 건조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 상태에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수분이 건조되면서, 예, 우리가 와인딩을 하면 머리카락하고 빗 사이로 머리카락이 슝슝슝 하고 올라옵니다. 네, 자, 봐봐요. 올라오죠? 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기다려주시면 모발이 싹 모발 따라서 올라와요. 자, 이 상태에서 글러브 안으로 모발 끝이 다 올라가면, 자, 덮개를 콕 집어주세요. 네.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다려주기, 콕, 다시 한번 잡고, 손잡이를 반바퀴 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반바퀴, 하나, 둘, 셋,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돌돌돌 해볼게요. 한 바퀴, 천천히, 두 바퀴. 자, 한번다 다려주시고, 다시 한번 콕 잡고, 두 바퀴, 한 바퀴, 두 바퀴 또 한번 콕 다려주시고 또 한번 다려주시고 네 이렇게 해서 건조가 되면 네아 이렇게 빼는 것보다는 집게를 내려놓고 아이롱에서 모발이 수분이 건조됐나 보시고 빗으로 이렇게 해서 빼시면 더 좋겠죠. 자,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측에 두 번째 판넬입니다. 자, 수분 조절 한번 해주시고요. 네.
자, 끝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쭉. 그 다음에 아이롱을 다시 비 뒤에 올리고, 자, 쭉 천천히 내려갑니다. 천천히. 천천히. 그래서 한 바퀴 반이나 두 바퀴 정도, 와인딩 할수 있는 길이를 남겨놓으신 다음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이야, 윤기 올라오네요. 자, 가발인데도 윤기가 올라오네요. 자, 이 상태에서, 예. 조금 수분이, 기다려주시면 수분이 건조됐다가, 네, 머리카락하고 빗 사이로 머리카락이 톡톡톡 올라와요. 잘 올라오죠? 자, 어머, 너무 잘 올라와요. 자, 이 상태에서 모발이 끝 안으로 다 들어가면, 집게를 덮어주세요. 덮개 아이롱을 하나, 둘, 셋, 다려주기 콕 잡으시고, 자, 반바퀴 하나, 둘, 셋, 다려주기 또 잡고, 반바퀴 자, 하나, 둘, 셋,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돌돌돌 두 바퀴 천천히 하시면 돼요. 저싹 다려주시고, 자, 잡으신 다음에 다시 한번 두 바퀴 네. 두 바퀴, 그 다음에, 네, 싹 다려주시고, 싹 다려주시고, 그 다음에 공회전 할 거예요. 아이롱의 머리를 이렇게 펼쳐주신 다음에, 싹내 앞으로 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쭉 빼시면 돼요. 자,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 첫 번째 판 내리에요. 자, 수분 건조 한번 해주시고요. 쭉 끝까지 한번 다려주시고요. 자, 놓으신 다음에 네, 쭉 다시 한번 해볼까요? 쭉 하신 다음에 빗 위에 아이롱 놓고 길라잡이로 예, 빗을 따라서 아이롱이 쭉 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한 바퀴 반이나 두 바퀴 정도 남겼을 때 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자, 이렇게 보이시죠? 보이신 다음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조금만 기다렸다가 한뜸 정도만 날아가면 건조가 되면 머리카락하고 빗 사이로 머리카락이 톡톡톡 하고 올라와요. 보이시나요? 네. 자,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글러브 안으로 끝까지 다 들어갈 때까지 돌려주세요. 모발 끝이 이 상태에서 잡으시고 하나 둘셋 다려주고 자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반바퀴 옳지 하나 둘셋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다시 한번 반바퀴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려주시고 콕 잡으시고 돌돌돌 두 바퀴 하겠습니다. 한 바퀴 천천히 자, 한 바퀴예요. 또한번두 바퀴 싹 때려주시고 다시 한번 또한번 잡을까요? 콕 잡고 한 바퀴 네 천천히 한 바퀴 두 바퀴 됐어요. 싹 때려주고 또한번싹 때려주시고 와 윤기 오는 거 보이시죠? 네 가발이에요. 가발도 이렇게 잘 돼요. 네자 이렇게 해서 싹 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백파트의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피카의 폴리입니다. 예, 자, 이렇게 가발에도 우리 폴리는 단백질이라 굉장히 부드럽게 와인딩이 잘 돼요. 원장님들, 가발에 와인딩 하실 때 힘드시잖아요. 폴리를 한번 쫙 뿌려보세요. 이게 달라붙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단백질이, 네, 부드럽게 윤기가 나면서 굉장히 가발에도 좋아요. 원장님들, 와인딩 하실 때센 가발 하려면 막 뜯기잖아요. 근데 우리 폴리를 분사를 해서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와인딩 하기가 쉬워요. 자, 여기서 기다려 주세요. 윤기 보이시죠? 11번만 타면 우리 폴리는 이렇게 윤기가 쫙쫙 올라와요. 네. 이 상태에서 한뜸 정도만, 수분이 건조가 되면. 자, 이제부터 돌려보겠습니다. 네. 봐봐요. 탁탁탁 하고 잘 올라오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렸다가, 네, 와인딩 하시면 돼요. 봐봐요. 수분만 건조가 되면, 네, 잘 올라와요. 네. 자, 네. 자, 원장님들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네. 자, 자신이 있으니까 이제는
한 손으로 하시려고 해요. 참고로 지금 우리 선생님은 3일 됐습니다. 네. 자, 덮개 아이롱 딱 해서 덮어주시고, 하나, 둘, 셋, 다려주기 하고 콕 집으신 다음에, 자, 손잡이를 반 바퀴. 네. 하나, 둘, 셋, 다려주기. 자, 손잡이를 잡고 반 바퀴. 자, 하나, 둘, 셋, 다려주기. 여기도 다려주고, 돌돌돌. 네. 돌돌돌. 자, 손잡이를 두 바퀴 돌려주세요. 네. 한 바퀴, 두 바퀴. 싹 다려주시고, 싹 다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빠져도 상관없어요, 이제. 네. 자, 놓고 두 바퀴. 한 바퀴, 두 바퀴. 막 이제 여유가 생기셔가지고요. 자세도 삐딱하게 서가지고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와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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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네. 너무 멋있어요. 예. 백파트에 지금 두 번째까지 했습니다.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백파트의 세 번째 판넬이에요. 자, 1차적으로 저희가 폴리를 분사를 했어요. 하고 쭉 해서 수분 조절하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빗하고 아이롱하고, 네, 이렇게 해서 빗을 따라서 가세요. 빗이 결정리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시면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시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한뜸 정도 수분이 건조가 되면, 네, 머리카락이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통통통 하고 튀어 올라와요. 만약에 안 올라온다는 건 젖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네, 쉽게 올라와요. 예. 네, 보이시죠? 이렇게 쉽게 올라와요. 자, 이렇게 하셔서 글러브 안으로 모발끝이 다 올라가면 들어가면 자, 덮개 아이롱 덮으시고요. 하나, 둘, 셋, 다려주기. 콕 잡고, 반바퀴 돌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려주고, 다시 한번 콕 잡고, 손잡이를 반바퀴 돌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려주기. 잡으시고, 이제 두 바퀴 돌리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세 바퀴, 네 바퀴, 모발 끝까지 또 와인딩이 가능합니다. 네, 애써서 처음부터 우리가 세 바퀴, 네 바퀴 돌리겠다고 길게 하시다 꺾이는 것보다 이렇게 우리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셔서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용이하게. 자,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분 건조 쭉 펼쳐주신 다음에, 예, 완전히 건조가 됐다 싶으면 어때요? 아직까지 덜 건조가 됐으니까 안 빠지겠죠? 자, 살짝 있다가, 네. 이렇게 해서 싹 빼시면, 자, 백파트의 세 번째 와인딩 끝났습니다. 예, 네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폴리 네 번째 판넬 마지막이죠. 열 번째 네, 마지막인데, 자, 폴리 분사 한번 했습니다. 하시고요. 자, 잡으신 다음에 빗질을 한번 싹 건조, 수분 건조 한번 싹 해주시고요. 네, 빗 위에 아이롱이 있고, 빗들을 따라서 천천히, 천천히, 아이롱이 따라갑니다. 네. 폴리를 분사를 하니까요, 모발 끝이요, 뜯기지도 않고, 이렇게, 와인딩 연습하실 때 굉장히 좋아요. 원장님들 폴리 한번 사용해 보세요. 네. 자, 수분 건조 한번, 건조가 되고 나면,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와요. 여기서 조금 더 릴렉스하게 기다려주세요. 왜냐하면 피카는 10개로 와인딩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끝나잖아요. 근데 급한 마음 먹지 마시고요. 천천히, 천천히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안 돌아간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수분이 슉 건조되면서 와인딩이 잘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마음을 릴렉스하게 가져주세요. 네.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예, 이제 된것 같아요. 자, 봐봐요. 그죠? 그래서 모발, 글러브 안으로 예, 끝이 싹 들어가면 덮개 아이롱을 딱 덮어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다려주고 탁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반바퀴 딱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다려주기 딱 잡고 손잡이를 반바퀴 자, 하나, 둘, 셋, 다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자, 돌돌돌 두 바퀴. 자, 그 다음에, 쫙 다려주시고, 똑 잡으시고, 두 바퀴. 한 바퀴, 두 바퀴.
쫙 따라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놓으신 다음에, 자, 어때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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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자, 너무 잘했어요. 자, 위에, 예, 요렇게 해서, 예, 10개로 와인딩 끝났어요. 자, 위에 보시면, 트리플로 2개, 자, 보시면 우측에 2개로 와인딩 끝났고요. 좌측에 2개로 와인딩 끝났고요. 백파트에 4개로 해서 그러니까 토탈 10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원장님들도 참고하셔서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